안녕하세요. 엄마의 풍선 아트입니다. 오늘은 벽에 장식할 수 있는 큰 꽃을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 풍선. 요거 꽃 하는데 3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줄기 할거 하나. 요거는 이제 꽃심 할거 하나. 그리고 5인치 풍선 하나가 필요합니다. 자, 같이 만들어 보겠는데요. 먼저 160 풍선 같은 사이즈로 불어야 되는데요. 자, 같은 사이즈로 저는 요 정도 남기고 불었습니다. 그래서 요 끝과 여기 주입구를 같이 묶어줍니다. 묶어주고 요거는 좀 잘라주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반을 접어서 반 방울을 만들어 줍니다. 반 방울. 이렇게 반 방울. 그리고 가운데를 접어서 돌려줍니다. 자, 이런 거세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제가 두 개는 이렇게 불어놨고, 반 방울 만들어서 접어주고, 반 방울 만들어서 접어주고, 그래서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세 개가 필요합니다. 세 개. 자, 이렇게 잡고 한 바퀴 돌려줍니다. 자,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요. 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 아랫게 요 부분이 아래, 요 부분이 위. 자,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하겠는데, 여기 아래 있는 거, 아래측, 옆으로 가서, 아래 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위로 올려줍니다. 요거는 내려가고, 요거는 올려주고, 이렇게. 또두 번째 거, 요 아래 거를, 아래 거를 가지고 와서 위로 올려주고, 요거는 내려가고. 자, 그 다음, 아래 거 가지고 와서 위로 올려주고, 요거는 내려가고. 다음, 아래 걸 가지고 와서 위로 올려주고, 요거는 내려가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내려가고. 자, 여기 마지막이죠? 마지막 것도 위로 올라오고 내려가고. 자, 6개를 지금.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안에도 이렇게 해서,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꽃을 만들었고요. 꽃을 만들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꽃심을 할 건데요. 요거를 3등분으로 나눠서 자릅니다.
3등분으로 나눠서 이제 꽃 심을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조그맣게 이렇게 방울 하나 만들어서 묶어주고 위로 밀어 올리기. 자, 이렇게 꽃심을 하나 만들었고요. 요거 지금 자른 거 자른 걸 이렇게 한쪽에 묶어주고, 역시 꽃심 만들어줍니다. 아이고, 너무 작아졌네. 저렇게 작게 만들어서 묶어주고요. 자, 이렇게 하나 더. 자, 이렇게 방울 만들어서 묶어주고. 밀어 올리기. 자, 요세 개를 같이 묶어줍니다. 꽃심. 자, 세 개를 같이 이렇게 묶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요건 사각고기를 하나 합니다. 사각고기. 자, 한번 조금 불어서 바람을 쭉 빼주고요. 여기에 맞게 이 정도 이렇게 바람을 빼주고, 여기에 요거를 묶어줍니다. 사각고기를 이제 할 건데요. 자, 이렇게 묶어주고, 자, 이렇게 이제 묶어줄 만한 게 하나가 필요합니다. 묶어줄, 사각고기 할때 묶어줄 거,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끄트머리 딱 잡아서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심 여기를 좀 잘라내 줄까요? 그리고 이제 요 가운데다가 자, 이렇게 가운데다가 놓고 이제 이걸 묶어줍니다. 여기를 좀 하얀 색깔로 해도 예쁠 것 같네요. 저는 빨간색으로 했더니 잘안 보일 수가 있는데 하얀색으로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줄기. 줄기. 이렇게 놓고 불어주고 한번 꾹 눌러주고 10cm 방울 만들어서 접어 보기. 접어 보기.
여기 한번 통과해 주고요. 하나 했고, 두 개, 세 개. 자, 세 개를 이렇게 하고요. 여기 가운데다가 방울 하나 만들어서 꼬집어꼬기. 꼬집어꼬기를 하나 해줍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줄 건데요. 아까 여기 이거 가지고 와서 묶어줍니다. 그러면 벽에 이렇게 장식을 해도 평평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꽃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벽에 장식할 때는 이렇게 몇 개만 해도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큰 꽃으로 장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